가장 그 유명한 음식이 타르트 플랑베라는 음식인데 비주얼을 딱 보면 이제 어? 저거 그거 아니야? 저거 그거 아니야? 하는데 전혀 그것과 다른 그런 맛을 낸다고 합니다. 네. 뭐 언뜻 보면 이건 피자인데? 피자인데? 나로 말할 거. 모짜렐라 치즈를 안 쓰네요. 그냥 크림밖에 없어요. 프랑스와 독일의 어떤 음식의 맛을 합쳐놓은 듯한 아주 특색 있는 음식이라고 하네요. 아, 이거 보세요. 그냥 뚝뚝 자르죠. 제가 보통 알고 있던 그 피자에서 쓰는 모짜렐라 치즈를 안 쓰네요. 근데 피자라고 하면은 되게 토마토 소스를 이렇게 좀 연상하잖아요. 여기는 그냥 크림밖에 없어요. 아, 우와. 아니 이게 생크림이 고소하잖아요. 그 고소한 느낌이랑 베이컨, 양파 요 세 개인데 이게 막 그렇게 느끼하지도 않아요. 이렇게 우와 보이세요? 도우가 정말 얇아요. 도우가 베이컨보다 얇아요. 베이컨보다 얇아. 이 알자스 지방의 그 사람들은 그걸 놓고 이제 손으로 이제 말아가지고 이렇게 먹는다는데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더 맛있다.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잔이 있으시다면 같이 건배해요. 잔 들었어요? 거의 안 든 것 같은데. 들었죠? 네. 상대. 상대. 알코올? 응? Orange alcohol. It's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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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럼 향이 나요. 근데 안 뜨겁네. 흑설탕에 말린 사과, 럼 향이 그 달아서 물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잡아줘요. 달았다가 달콤 쌉싸름 꿀꺽 뭐 이런 예. 그래서 깔끔합니다.